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내가 나라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 알 수 없죠. 나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심성이 있고, 교육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하고, 어렸을 적에 겪었던 사건들도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데 한 몫을 합니다. 고통을 겪으면 영락없이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데 역시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며느리가 싫은데 왜 싫은지 모르니 발뒤꿈치가 달걀 같아서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이 자기를 가리켜 무의식의 세계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빙산의 10분의 1만 물 밖으로 나와 있고 물 속에 10분의 9가 숨겨져 있듯이 마음 깊이 숨겨져 있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7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 내면 세계의 분석이자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내면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내가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내가 분열되어 다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다투잖아요. 주로 악쪽으로 끌려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죄짓고 싶은 마음이 어디선지 생깁니다. 속물근성인 줄 알면서도 뽐내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위기 상황이 되면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선을 행하고 있는 중에도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겉으로는 분명히 선행을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동기가 악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하지요. 동시에 나를 나타내고 싶은 허영심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를 위로해 주면서도 동시에 속으로는 고소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나, 이 두 번째 자,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에 따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렵죠? 언뜻 보면 순수하고 선한 내가 있고 그 안에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 같은 놈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만일 나라고 하는 이 순수한 인간의 속에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있으면 수술을 통하여 이를 제거하면 될 것이지요. 귀신이 여기에 둥지를 틀고 있어서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통하여서도 제거할 수 없고 축귀, 귀신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도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둘이 다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나, 부정해 버리고 싶은 두 번째 자아가 어디서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아는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됩니다.
발표해야 합니다. 내가 병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나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데서 죄를 극복할 방도가 생깁니다.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 제 영혼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내 속에 어떤 어두운 세력이 들어앉아 있어서 나를 이렇게 슬프고 괴롭게 만드는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의사이신 주님께서 저를 진단하시고 제 질병을 뿌리부터 고쳐주옵소서.